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이거 드린 말씀 가지고 언약적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22차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말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WRC 주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렘넌트들 리더, 그러니까 스태프들 포함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2,503명이 훈련받아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막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 환경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걸 들었어요. 51개국에서 참석했어요. 이번에 디르데 51개국에서 렘넌트가 몇 명이냐? 1,077명이 참석했어요. 다민족이. 그러니까 거의 반이 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들이 그렇게 참석을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리더 이분들은 이제 훈련을 받고 다음 주 있을 WRC 때 이들은 팀장들이요. 다 그 전부 다 이제 리더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미리 다 훈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주도만 한 2만 명 이상, 2만 5천 명 오니까 이들 영적 모양이 잘 되어야, 영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이 영향력을 그렇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날에 특강을 했습니다. 렘넌트 리더들에게 행복한 서밋의 예정을 그려라. 행복한 서밋.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윤 목사님께서 3강을 했는데 1강 놓친 것, 언약이죠. 2강 뺏긴 것, 회복이죠. 세 번째 강의는 새로운 것,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보실 분은 다 보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당 입당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꿈, 언약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애들도 행복해하고. 제가 모습을 내 모니터로 제가 방에서 보잖아요. 아, 이제 끝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가, 뭐 찬양하기 전에 찬송팀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제가 앉아서 다 보거든요. 너무 표정들이 어쩌면 그리 영적 흐름을 쫙 가는지. 이 복음의 위대함이란 것은요, 말도 못해요. 우리가 이 지금 렘넌트 대회 2만 5천 명, 지금요 22년째 하는데 사고 하나 없어요. 저 광주에서 김대중 그 저 센터에서요, 이 하는데요, 그때 만 명 왔어요, 만 명. 만 명이 와가지고 그 작은 광주에 말이요. 만 명 컴퓨터, 김대중 컴퓨터 센터에서 들어왔는데 만 몇천 명이 왔는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했던지 그 관장이 찾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애들이냐 어떻게 애들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종이 한 장 남은 거 다 뭐 싸운다든가 뭐 문제 이렇게 한 사람도 없거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쫙 빠지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 위대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말 많아요. 한국 사람 부정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네거티브요. 뭐 불평불만이 주특기가 한국 사람이 딱 이스라엘하고 똑같대요. 기질이 같대, 기질이. 그래서 이민 가면 유대인들이 먼저 이민 갔잖아요. 이민가가 하는 게 뭐야? 세탁소, 채소 과일 장사, 그대로 한국 사람 따라해요. 기질이 똑같으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기질 거의 같대. DNA가 비슷해요. 주특기가 뭐냐? 불평 원망.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막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다 죽이버린 거 하나님은. 출애굽 시기는 하도 불평하니까 다 죽여. 남은 사람 여호수아 갈리 위해 다 죽였다고. 여러분요, 불평 원망 계속.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 공동체 딱 들어오니까 불평 원망이 없어.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요, 이 인프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락방이. 엄청납니다. 태양화부까지 쫙쫙, 뭐 말도, 뭐 산업, 성교, 무슨 여전. 한마디, 하나 질문도 없어. 쫙
복음 속에서 하나님 절대주권 믿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사주고 치료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쫙 흘러갑니다. 지구촌에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무슨 아이들이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전부 자비랑 와가지고 이제 훈련 받고 그다음 또 일주일 전에 또 섬기면서 여러분 주차 입구에서 안내한 애들, 지하에서 한 애들 이제 내일 다음 주 가보세요. 떼약볕에 단 한 명도 불평이 없어요. 메시지도 못 드려요. 심지어 사명 가지고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 가진 자는 이렇다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가 일사불란합니다. 이 다락방 교회들이 그래요. 질문이 없어. 질문이 무슨 불평 원망 무슨 거기에 무슨 갈등이 그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 교회를 짓는다고 수고하시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상급받을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뭐 우리끼리만 있습니까? 2, 3, 7 나라 살기 위해서 아 지금 51개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았다니까 여러분 특별히 리더 대대요 홈스테이 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 날씨 더운데 그야말로 이 폭염 가운데 집에 옷 벗어야 되는데 다른 식구들이 오잖아요. 렘넌트들. 참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참 홈스테이한 가정들 너무 감사해요. 이 홈스테이는요 초대교회 운동 체험이에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요 초대 이 기독교가 초기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당이 없었어요. 전부 다 이 집에서 가정교회, 가정교회. 전부 집집마다 그래, 미션홈 전략을 했거든요. 왜냐, 핍박하죠.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우드기 예배들 못 때려요. 그러니까, 전부 집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됐는데, 가정을 높여요, 가정.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 집을 오픈합니다. 제가요, 이 청년 집사 장로 때는요, 우리 집에 사람들 와서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수십 명씩 와서 그냥, 주일 되면 확, 뭐, 토요일 되면 와서 막, 그냥 막, 이 사람 밥 해낸다고 정신없고요. 그 라면 박스를 재놓고 막 신발이 수십 개 오늘.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묵고 심지어 앉아가지고 밤을 세우고 포럼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게 이 은혜 받게 되면 집을 연다니까요. 이 미션은.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이 가정들이 다 이제 교회가 되거든요. 이 초대교회. 그래서 뭐 루디아와 그 집, 뭐 브루시아올라 집, 뭐 문눈발치 계속 일어나오잖아요. 야손이 전부 집이었어요. 이게 전부 교회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맛을 이번 홈스테이 가정들은 다 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신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부 받으시고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국이 일주일 동안 다 수고 많이 했어요. 홈스테이 한 가정들, 방송에 수고하신 분들 박수로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창세기,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고 하는 거라고. 이 네 가지. 네 사람, 네 사건 그랬죠. 그 네 사람 중에 마지막 요셉에 관한 그런 마지막 인물이죠. 이 말씀인데 요셉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꿈. 요셉 하면 꿈이에요. 꿈.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꿈꾸는 자 그렇게 불렀어요. 꿈꾸는 자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사람은 이 구약 때 꿈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꾸는 꿈하고 다른 얘기예요. 비전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그런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몽상가는요 이 꿈을 꿔가지고 뭘 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힘들면 안 해요. 도중에 포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 안 해버려요. 그런데 언약적 꿈을 가진 언약적 비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지속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CVDIP의 삶이에요. CVD,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체크가 돼야 돼. 한번 점검돼야 돼. 첫째가 말씀이야. 언약 말씀. 그러니까 말씀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잡느냐 못 잡느냐 따라서 이 CVDIP가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건 다 말짱 헛일이에요. 말씀 없는 비전 아무 소용 없어요. 불신자도 하는 거, 다른 종교도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을 하고 이 37 서밋이라는 시대적 요청의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뭐요? 언약 성취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번 리더 대회 때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지속적으로 CVDIP 이 삶을 삶에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우는데 실제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17세입니다. 17세. 17세 되었을 때 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단순히 잠을 자다가 꾼 꿈 그 개념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계시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말하는 꿈은요. 환상 내지 계시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요셉을 보여준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이다 구약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특별하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꿈이란 말이 없습니다. 환상 중에 이런 말 나오지 꿈이란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 이런 말인데 그 꿈은 우리가 말할 꿈하고 달라요. 6절에 8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자 형들이 이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황당한 금방진 말이지요. 밭에서 곡식단을 다 묵는데 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다 절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이 요셉 이거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단 말이야 요셉. 자기들은 완전히 이거 뭐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러니까 늘 섭섭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요셉만 편애하나? 요셉만 옷을 따로 입혔어요. 요셉만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 모르는 요셉은 뭐 왜 아버지가 남아 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막 그런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또 그것도 이 성경에 나오죠.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도 고자질하는 거요. 그 형들 아빠 짠 맞자 또 어느 형이 뭐였어 계속 고자질하는 거요. 그 형들이 볼 때 뭐요 미운 털이요 미운 털이. 그런데 거기에다 더 기름을 붓는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제요. 이런 상황 속에 형들의 신비를 더 자극하는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그렇게 절하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했다 이 말을 들은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위계 질서, 그 당시로서는 위계 질서가 철저했던 그런 시대인데 상상도 못한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꿈이 13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부 절합니다, 요셉 앞에. 13년 만에.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려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한 계시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은 언약 잡은 자는 말씀 잡은 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자는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만 응답받아요. 예배들은 다 앉아있어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는 사람만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 함께 계시구나. 자 10절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 내용을 들은 이 야곱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요셉을 막 꾸짖었어요. 야곱도 꾸짖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나 야곱이 뭐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은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이 요셉 꿈을 바라본 겁니다. 눈앞에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하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꾼 꿈을 언약적 꿈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은 보고 있었어요. 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말을 지키었다라는 뜻이에요. 지켰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 놓고 두고두고 생각했다. 라는 의미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요,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감정적 반응만 보입니다. 이 언약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보고 느낀 그대로입니다. 감정대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거예요. 이 언약 없는 사람이 하는 반응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반응으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적 하나님이 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정적 반응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해석하는 눈이 달랐어요.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는가? 지금도 꿈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 근거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게 신앙생활이. 그거 안 되는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언약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삶 속에 적용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비밀 없지요. 없습니다. 자기 감정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과도 혹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진단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헷갈립니까? 간단합니다. 진단.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돼요.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견몽이라 그럽니다. 견몽이 뭐냐? 개꿈이요. 그 개꿈. 거의 다 개꿈이에요. 99.9%가 개꿈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꿈을 가지고 막 어디다가 꿈에 이거 다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꿈. 꿈 가지고 말하면 그건 신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신비주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은 근거가 없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뭐요?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신비주의들.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성경이 강조하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기준에서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언약의 기반이 된 이것이 확실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1장 1절 3절 8절 답 나온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 난 사람 아는다 안다가 안다 가지고 안 돼요. 안다 그건 귀신도 더 잘 알아요. 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이 각인 뿌리 체질을 식여준 사람 특징. 어떤 문제 사건 어느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뭐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전진하지요. 계속 전진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 입구에 포드 부부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포드 아시죠? 포드 세계적인 자동차잖아요. 이 포드 사진 밑에 뭐라고 써놨냐? 드리머 써놨어요. 드리머. 드리머를 꿈꾸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요. 드리머. 드림이 꿈이잖아요. 드리머 꿈꾸는 사람. 그 부인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놨냐? 빌리버 그랬어요. 빌리버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인가 합니까? 이 포드가 말이죠.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발명했잖아요. 자동차를 막 발명하는데 수 없는 실패를 끝없이 실패시 거듭하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말이죠. 아니,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은 만들 수 있어. 당신 꿈 이룰 수 있어.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니까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내의 격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자동차 왕이라고 왕.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추신수.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에 뛰고 있는데 추신수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뭐 마이너리그에서 뭐 조그마한 게 뭐 미국 가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꼬신 거 한 달에 월급 반드시 100만 원 우리나라 돈 100만 원. 100만 원 아이 둘에다 식구가 넷이잖아요. 넷인데 100만 원가 전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막 부인이 나중에는 눈이 안 보일 정도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가자 이렇게 말을 한 주신수 하니까 주신수 선수가 하니까 부인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갈게. 당신은 여기서 끝까지 해. 당신 성공할 거야. 끝까지 해. 이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말이야. 굉장한 어려움, 그 가난의 어려움을 그 마이너리그에서 고생하면서 그걸 부인이 용기를 준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어. 계속 용기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얼마 받느냐? 연봉이 천 몇백억이요. 하루 한 주에 주급 받는 게 3억이야. 3억. 한 주에 3억. 이 부인이 말이요. 남편의 용기를 계속 줘가지고 헨리 포드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그 어려운 발명이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걸 막 용기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왕이 되겠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이루는데 헨리 포드 부부처럼 영적 콤비 플레이가 되기 바랍니다. 서로 힘주고 용기주고 힘 빼는 소리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힘주고 잘못해도 그래도 위로해주고 그것 좀 하다가 또 잘못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찍어가지고 말이요. 그 봐라 내가 뭐라 켰나 하면서 말이죠. 지는 무슨 완벽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말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시대적인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아멘.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 영적 콤비 플레이. 그러니까 이 그렇게 서로 힘주고 용기주고 이게 동력자잖아요. 만나면 너무 힘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그래서요 교회라고 영역 공동체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 해외에서 온 우리 해외 지역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올 정도면 여러분은 확실한 멤버들이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 힘주고 용기주고 선교사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더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서로서로 서로 언약적 동기부여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언약적 동기부여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당당히 쓰임받는 그런 사역들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면계약이 있는 삶이에요. 12절 이후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던 형들을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근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환영하기는 커녕 잘 됐다 저거 오늘. 죽여버리자 저거. 꼴보기 싫은 놈 저거. 저 밥맛 없는 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18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평상시 앙금이 사이였던 이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에요. 친형들 아니에요. 병이 다른 형들인데 이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엉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런데 21절 이후에 보면 이런 음모를 놓고 형제들 사이 의견이 그렇게 분분해집니다.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자 피 흘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피를 흘리지 말고 혼내주기만 하자. 혼내주자 저놈.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물이 없는 엉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물이 없는 그러한 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르벤이 없는 사이에 둘째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죽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옷을 보니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 그렇게 보여 아버지 완전 속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지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형들이. 근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이때 상황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애글복글 했어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애글복글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려 할 때 그 가둬놓을까 그렇게 애걸했다고. 요셉은 그 당시에 17살이에요. 그야말로 집에서 완전히 그냥 막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자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큰 충격이라.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요, 요셉의 삶이 비록 17살이 이런 문제를 당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신의 환경에 반묻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꿈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꾸었던 그 꿈을 그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합니다. 도전. 특별히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과 뭐요? 이면계약이 있었잖아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을 요셉이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요셉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그걸 알 수 있는 게 노예생활 한 것만 말해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똑똑, 얼마나 확실하게 주인의 보디바리 잘 보였던지, 어디 가든지 요셉은 그렇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와 사건 이것은 전부 보여 응답의 통로였어요. 언약 성취의 방법이었다고. 언약적 꿈이 있는 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 반응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전혀 사람이 이렇다 해서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목사도 그럴 수 있다, 장로님이 어때, 장로도 그럴 수 있어. 사람이야 사람.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놈 할 놈도 없어. 아멘. 아예 그렇게 각오하라니까요. 아, 유목사님도 사람이요. 난 제일 친하, 제일 같이 있잖아요. 뭘 그 사람 보고 실망하고 좌절, 아이고. 그럴 줄 몰라. 뭘 그럴 줄 몰라. 사람인데. 아멘.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사람이. 실수 투성이요. 문제 투성이요. 그거 보고 막 낙심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 언약 가진 사람,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문제 올 때, 고난 올 때 뭐요? 신앙 색깔이 나타납니다. 문제 올 때, 고난 올 때, 병초 때 잘 몰라. 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사람 저런 망했을까? 저는요, 왜 저 사람이 다락방하다 안 할까? 난 다 보여요. 코 2%. 평소 때 아, 저 부분이. 근데 그 역시 그것 때문에 터져보는 거예요. 문제 사건 왔을 때. 문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요, 마지막,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을 한번 흔들어보면 다 드러나, 다 색깔 다 나와버려.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없으면 다는 것 같고, 소외를 시켰다, 나를 뺐다, 그때 본색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뭐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릴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변명치사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죽음 믿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B.F. 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에 앞서 반드시 고난의 강철 면류관이 있어야 한다. 고난의 강철 면류관. 이 히브리 11장이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을 보면 전부 다 고난의 강철 면류관을 통해서 영광의 황금 면류관 썼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여러분이야 늘 어려움이 내만 왜 어려움 당하나, 나는 너무 억울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과 이면계약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그런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연단의 과정이 있다. 연단이 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없으면 그 사생자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내가 연단이 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야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 질병을 주시는 거구나. 이 실패를 주시는구나.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정의 과정이었다고요. 결과적으로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성공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과정.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억울함, 이 손해, 이 모든 아픔, 이거 다 과정이라고요. 언약 잡으면 과정이라고요.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의 이 사랑을 전부 받으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쓰임 못 받는데 편안하게 그냥 마냥 그렇게 야곱의 일방적 사랑 받고 직구 방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쓰임 못 받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요셉이 됐잖아요.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닥치는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은 언약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잔머리 돌리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합력하여 서리우신 영계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도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요.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그 아시는 적시로 도전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도전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어제 신문 보니까 골프 여자 선수인데 19살짜리인데요. 이 아버지가 말이요, 하루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6km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3천 이거 뭡니까? 이거 줄뛰기를 3,000개 이거 3,000개 런닝을 하루도 안 빠지고 6km 기본. 그 다음에 헬스 여자아이를 말해 19살 프로 선수가 된대. 이제 2부에서 1부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세계적인 힘을 만들겠다고. 이야, 저도 헬스를 운동합니다만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 포기를 안 해. 나와 싸움이 나와서 이 깨어른 나와 싸움이요. 근데 시작하면 감당해 된다고 늘 할 때마다 그냥 싸움.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주야 건강을 주시옵소서. 시큰벅적 잠이나 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강 되겠어요? 어? 소화도 안 돼서 또 먹고 소화도 또 먹고 배가 터지도록 나와가지고 막. 벌써 이게 나오거든. 주여 해야 돼. 만병의 근원이야 이게. 어떻게 돼?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응? 요즘 지금 깊은 음식 문다고 유목사님 뭐 깊은 음식 문다고. 응? 소금 설탕 안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것도 절제요. 하는 시간표야 그것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인도받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뭐 언제 인도받아.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내가 그 포기해야 돼요. 내 성질, 내 취미, 내 거 다 포기해. 성령 인도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주도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생텍지 페리의 책에 보면 어린 왕자라는 내용이지만 여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너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해서 들뜨고 설레일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 드리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설레이고 들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돼 11시, 10시다, 12시다 시간이 되면 저녁 우리 이때는 또 8시잖아요. 설레임과 기쁨.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그래요.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이런 설레임. 예배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이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지금 내가 30년째 목회하지만은 설교를 단 한 번도 허겁지겁 해본 적이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그냥 몇 시간 전부터 다 준비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허겁지겁 없어요. 미리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임이라는 오븐에 아이스크림을 내가 선물로 5천 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램도 좋은데 슬레임 그걸 꼭 먹어야 슬레이겠어요. 슬레임 맛있죠 그거 팩으로 된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슬레임
아이스크림만 빨아먹지 말고 슬레인. 항상 여러분요, 언약적 꿈, 언약적 꿈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과 설레임, 이것이 여러분 늘 있어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 꿈이시라. 하나님, 내게 이명계약이 깨야 주시옵소서. 늘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은, 이것이 모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 연단 이후에 하나님 주실 놀란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맺히기도 하겠습니다. 주여.